2년 가까이 동거했고 폭행 및 협박을 당하고 경찰 신고까지 하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울며 불며 용서해달라 해서 다시 만났고 다음날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 죽여버리고 싶다. 죽방을 날리고 싶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오늘의 사연 이지훈님 여성분이시고 음력 96년 5월 13일 역시 날 삼재와 인동쌀이 들어가 있는 친구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무 힘들어서 사연 보냅니다. 남친이랑 1년 가까이 동거했고 폭행 및 협박을 당하고 경찰 신고까지 하고 와 무지막지하네요. 남친이 막 연기를 했습니다. 저는 때린 적도 없는데 제가 때렸다고 셀프 영상을 갑자기 찍는다던가 와 무섭네요 이분. 기분 안 좋으면 경찰서를 찍고 가버린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저 때문에 죽고 싶다고 말해놓는다던가 아 여친 때문에 괴로워서 나는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고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겨서 힘들어서 헤어졌는데 다행이에요. 이런 분들하고는 연이 닿으면 안 돼요. 다시 만나자고 고쳤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울며 불며 용서해달라 해서 다시 만났고 다음날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 오 결혼할 건데 왜 못하냐면서 남자들 그런 말 자주 하죠. 우리 사이에 우리 결혼할 건데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그날 하기 싫은데 응해주고 그러고 나니까 다음날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신촌 거리에서 도망가고 자긴 약속 지키기 싫다면서 남자친구는 저를 기만하고 농락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협박녀로 만들고 저는 이렇게 성폭행 당한 것만 같아 고통스러운데 그렇죠. 다시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우리 사이에 성관계 당연히 요구하고 결혼할 거다 해놓고 도망가 버린 거지. 인터넷 방송하고 웃고 떠들고 죄책감 없이 잘만 있습니다. 아 남자친구가 인터넷 유튜버 하시나 보네. 어떻게 대갚아줄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우선 눈꽃 스타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죽여버리고 싶다. 죽방을 날리고 싶다. 성폭행,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할 때는 그건 성폭행이라고 할 수 있어. 요즘 시대가 달라. 부부지간에도 성폭행 가능합니다. 제가 거기에다가 폭행, 폭력을 쓰고 이렇게 가스라이팅처럼 네가 나를 괴롭히고 있어 오히려 내가 피해자야 피해자 코스프레이를 하고 이런 분들은 곁에 두면 절대 위험하고 96년생이잖아요 쥐띠에 나가는 삼재야 하지만 대운인 건 맞아 갑진년이 거기에 날짜가 13일에 인동살이 있으니까 신기 신감을 나의 이제 그 기운의 밸런스가 변동이 심하고 본인도 우울증 공황장애 자괴감, 뭐 이런 불안증 이러한 것들을 겪을 수 있는 한 해야. 몸수는 따로 운하고 별개니까 들여다보면 인간 고락, 사람으로 인한 고통, 능욕, 농락 이러한 고통이 들어와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 사람을 굳이 뭐 음해하고 흑마술을 써서 비방술을 써서 자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런 마음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시는 거는 업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미움의 마음조차 나한테는 안 좋은 기운으로 작동을 하니까 나가는 삼재의 인간고락을 차라리 액을 막아 내가 보호막을 쳐버리는 게 더 업장에 더 이상 쌓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남을 굳이 공격할 필요 없이 이 인연법 정리는 이 사람이 다시 내게 오지 않고 헤어지더라도 데미지를 크게 안 주고 협박이나 이런 것도 들하고 이 사람을 악연을 정리시키고 나는 운을 받아주고 나의 안 좋은 건강수나 정신적인 모든 부분에 위안을 삼아서 이 몸수를 돋아주고 운을 받아주고 요렇게 정리를 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 그 방법은 간단한 것부터 중간 그 다음에 오리지널 이렇게 해서 금액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저는 삼재풀이 홍수맥의 액맥이라도 시도 없고 날도 없으니 한번 해 주시고 가는 것을 추천드리니까 모든 바람은 지나갑니다. 지금 힘들다고 당신의 인생에 끈을 놓아서는 안 돼요. 이 역경을 반드시 극복을 하시면 좋은 날이 옵니다. 대운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꽃님들 도움 되셨을까요? 누구나 아픔은 있지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